대통령과 추미애는 역시 동일체입니다. 춤은 동일체입니다. 윤석열 징계 정지가 인용되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무늬만 사과랑 어찌 그리 대박인지요. 사과나 송구는 말뿐 윤석열을 제대로 찍어내지 못해서 대깨문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게 본심입니다. 사과하면서 판사문건 거론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대통령이나 송구하다면서 법원 판결 납득하기 힘들다는 추미애나 객긴도낀 초록동색 이유상종입니다. 법무장관 그만두고 나가면서까지 끝까지 국민들 열불나게 합니다. 2020년 국민 밉상 대상의 춤은 동일체 공동수상이 확실합니다.